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잠깐 일단 마이크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꼽아보고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을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주 맛있는 음식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제 마이크 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뭐냐면 중국 음식이에요. 중식.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 짜장, 깐풍새우, 그리고 짬뽕인데, 짬뽕은 면이 없이 오늘은 순두부를 좀 집어넣습니다. 김치 있고, 캡사이신 요 고춧가루 조금 여기 뿌려서 먹을 거예요. 파프리카랑 매운 고추, 오이 고추 이렇게 했어요. 짬뽕 순두부. 맞아요. 오늘 짬뽕 순두부예요. 오늘 면은 우동면 썼습니다. 짬뽕면을 사러 가기에는 내가 오늘 너무 정신이 없었어. 이거 다 만드느라고 시간이 조금 그랬어요. 짜장만 하려다가 또 짜장만 하면 또 짬뽕이 아쉬워서 또 짬뽕을 했는데 아, 또 새우가 있는 거야. 그것도 사이즈가 엄청 좋은 새우가. 하고 이거 또 새우를 또안할 수가 없지. 하고 새우도 내가 또 했지.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 짬뽕밥에다 먹으면 맛있겠죠, 그죠? 오늘은 근데 밥은 없어요. 나 어제 밥 많이 먹어서 오늘은 밥안 먹을 거야. 됐어요.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 자, 이렇게. 짜장 우동. 여기 깐풍 새우. 새우가 엄청 커요. 그리고 요거는 짬뽕 순두부. 이렇게 있어요. 그 캡사이신 가루인데 청양고추 캡사이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그 캡사이신이 아니에요. 그 이거 우리나라 국산이라고 그러는데 국산 1% 들어갔어. 1% 들어갔어요 이거. 아무튼 그래요.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아 먼저 개운하게 파프리카부터. 이거 국물. 짬뽕 국물은 더 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여기 고추랑 양파, 뭐, 양배추, 배추, 돼지고기, 순두부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맛있겠지? 그럼요. 이거 해주는 사람 있으면 나 결혼할래. 그 사람의 의중은 상관없습니다. 몽몽이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좋아요. 팬클럽 가입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위보호를 위해 달걀을 먼저 안 먹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짜장이 조금 그 불었을 수 있으니까 국물을 살짝 이렇게 좀 집어넣으면 좋지. 이렇게, 이렇게. 봉순이님 어서 오시고요. 맛있게 잘 먹어볼게요. 저 진짜 배고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짜장 비비는 소리. 히히히. 먹어볼게요. 우동면이에요, 여러분. 오, 야야. 오예, 오예. 여기 안에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좀 고기를 채 썰어서 넣었더니 아주 좋아. 먹기가 좋아, 좋아. 이렇게 길게 길게 이렇게 고기가 짜장 부른 게 아니라 우동면이에요 여러분 안 불었어 안 불었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은 면입니다 면은 불면은 매력이 떨어져 야, 짬뽕 먹었다 쌀국수, 쌀국수 좋죠? 저도 쌀국수 좋아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쑥주랑 고수가 그렇게 맛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순두부. 요게 또 진짜 맛있지. 맛있어요. 이렇게 먹고 한번 이거 먹고. 이거 새우 보여줄게. 엄청 크죠, 여러분? 새우가요, 진짜 사이즈가요, 진짜 큰 새우예요, 왕새우. 이거 씹어 먹으면 더 클걸? 여기가 다, 이게 튀김옷이 아니라 새우입니다, 새우. 맛있다. 미쳤다고 본다. 너무 맛있어. 저는 짜장을 집에서 해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짜장면 한 그릇으로는 성이 안 차요. 아, 쟁반 짜장 정도는 먹어줘야 배가 부르다고 할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와, 맵다.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 음식이 살찐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국 음식 여러분, 채소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채소 많이 먹습니다. 너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들어있는 이런 애들만 건져 먹어도 어디야, 세상 신나. 어우, 순두부. 진짜 맛있다. 기가 막히네요. 김치도 하나 먹고. 여러분, 저 천천히 먹을게요. 라고 말하며 겁나 빨리 먹음. 천천히 먹을게요 하면서 엄청나게 빨리 먹고 있어요. 저 지금 배고파서. 여기 달걀을 하나 차 얹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봐요. 흘러내렸다, 흘러내렸어, 벌써. 달걀. 이거 봐봐요. 어우, 미안해. 저만 맛있는 거 먹어서 참 미안합니다. 라고 하며 전혀 안 미안한 표정으로 맛있게 먹는다고 어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솔직히 안 미안해요. 이게 지금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좀 매워요. 아, 근데 그 매콤함이 참 좋다. 살이 안 찌는 게 특이 체질이라고? 그건 아니고요. 고량주? 여러분 집에 있으면 뜯어요.
여러분 자린고비 먹방 알죠? 고량주 한잔 먹고 내 방송 한번 보고 완전 딱이야. 여기에 당면 들어가도 맛있었겠다. 여기 국물에 그죠? 와, 맛있다. 오이. 와, 진짜 맛있다. 이거 깐풍새우 진짜 맛있다. 요거 봐봐, 여러분. 거의 얼굴만 하지 않아요? 아니야. 얼굴만 한건 패스. 얼굴만 하진 않고 좀 크죠? 이 새우가요, 왕왕새우예요. 왕새우. 완전 큰 거. 깐풍새우. 맛있어. 달달하니? 자기야, 안녕, 안녕. 내 자기 맞습니까? 아니, 자기라고 하는데 내 앞에 나타나질 않아. 상상의 동물입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유니콘 같은 존재.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딘가는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 있잖아. 용 같은 거지, 용. 영험한 거. 내 자기는 영험한 존재입니다. 어우, 좀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어우, 어우, 손에 쥐 내려요. 요즘 달걀 여기다 좀 치워놓고. 아니야? 카톡 주라, 그럼. 너 니가 누군지 모르는데 뭔 카톡이야? 너 누군데? 가자, 가자.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저는 짜장에 건더기가 좋아요. 태튜님 어서 오세요. 이거는 제가 다 만든 거예요.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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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든 거. 맛있어. 패티 안녕. 이틀 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이틀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불어요. 원래 음식은 불면 맛이 없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 하루만 먹어야 돼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렁 얼렁 앉아보세요. 이제 시작한 것처럼 푸짐하죠? 음식이 줄질 않아요. 레모님, 안녕? 저 그래서 반팔 입었잖아요. 더워갖고. 오늘 음식하면서도 좀 덥더라고요. 나 염색했어. 아,
아니요, 저는 내일 일합니다. 여러분 푹 쉬시나요? 쉬는 사람들 부럽다. 전 일해요. 음식이 주면 화내면서 먹음. 제가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쌤 백수 아니에요? 백수가 원래 더 바빠. 알지? 원래 백수는 바빠요. 할일 없이 바빠요. 일하죠. 저 낮에 일해요. 백수가 어떻게 이런 걸 만듭니까? 요리사는 아니고요. 어떻게 깐풍 새우에다가 한잔 하실라오? 이 안에 한번 이렇게 보여주자면은 새우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게 새우 살이에요, 살. 여기 보여줄게. 여기. 어머, 어머. 이럴 때 내가 항상 가슴이 아프지. 여러분 걱정 마요. 여기 밑에 접시가 있어요. 맛있다. 양빵이 뭐예요? 양빵? 양빵이 뭐야? 먹는 거야, 그거? 먹는 거면 뭐든 좋습니다. 맛있다. 순두부 진짜 부들부들. 좋다. 매콤하니 좋네. 집에 자투리채도나 이런 애들 쓰기에는 이 뭐라 그러지? 요 짜장 짬뽕만한 게 없어요. 노른자 차 여기 다 터트려 갖고. 쌤은 재난금 나오면 먹는 거 사겠네. 그럼요. 그러겠죠. 여러분도 뭐에다 쓸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다 쓸 거예요? 여러분도 뭐 먹는 거에 쓸 거잖아요. 새삼스럽게 나만 그런 것처럼 나만 시래기야? 찍찍님 어서 오고요. 저는 식재료 사겠죠. 이미 쓰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여기 깐풍기 소스는요, 간장, 설탕, 식초. 그게 다예요. 배워라. 배워라. 옷 산다는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들은 많이 나오시나 봐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냉제 족발 잘못 시켜서 마늘 족발 먹고 있다고? 어우, 좀 다르잖아요. 마늘 족발하고 냉제 족발은 정말 다른 맥락인데 말이야. 근데 저는 둘 다 좋아해요. 냉채도 맛있고 마늘도 맛있고. 그지? 아, 맛있다. 고기 맛있다. 짜장을 먹으면 입에 많이 묻어요. 춘장을 볶았죠.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색깔이 일반 짜장면집보다는 조금 연할 거예요. 카라멜 색소 같은 게 안 들어가서. 아, 뭐야, 여기 안 잘렸어. 여러분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안 잘릴 때. 짜장색 진해 보여요? 나는 별로 안 진한 느낌이야. 고기. 고기가 진짜 많아요. 다시보기 봤는데 연어가 딱. 콩콩님이신가? 연어 먹었다고 누가 전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 어제 갖고 왔잖아. 그저께 누가 나보고 자기 나 방송 보고 연어 사 먹었다고 그래서 나도 먹을래 그렇게. 친구 왔다. 안녕 친구야. 반가워. 자, 짜장 한 입 하렴. 구경만 하렴. 저보고 똥을 참 잘 싸게 생겼다고. 그죠? 얼굴에 똥똑이 없죠? 잘 봤어. 얼굴이 노랗게 뜨면은 변비예요. 나는 아주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주 시원한 사람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야. 와, 이렇게 먹는데도 줄질 않아. 너무 행복해. 이거는 짬뽕 순두부. 저는 순두부를 덩어리로 넣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깎아 먹는 걸 좋아해요. 맛있잖아. 재밌고 맛있고. 그리고 깎아 먹으면 안쪽에는 양념이 안 배 있어요. 겉부분은 양념이 배 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요. 이제 그만 얘기해. 새우 알았어. 오, 새우. 진짜 왕새우. 이거 진짜 커요. 다 새우야.
이 안쪽에가 다 새우. 얘 양념 이렇게 빡 찍어갖고. 이건 한 6개인가 5개 놔두고 한 5만 원 받지 않아요? 이렇게 큰 새우 그거? 1104님 안녕하세요. 노른자를 팍 터트려갖고 소스처럼 여기다 차차차 소스처럼 촤 문질러주고. 우 좋아 좋아. 네,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짜라미님 어서 오고요. 1204님, 육아 퇴근은 하셨습니까? 요즘 항상 한창 즐거울 때죠? 찌찌님 그걸 또 검색해 봤어? 너무 이쁘게 생기셨어요. 킥뷰 없어? 아부 떨지 마세요. 저 킥뷰 없어요. 와,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요, 짜장. 이 안에 제가 팽이버섯도 집어넣었거든요. 진짜 최고야. 버퍼 쩌리가. 여기 안에 오늘은 돼지고기를 어떤 부위를 넣냐면 안심 있죠. 안심을 채 썰어서 넣었더니 고기가 무지하게 부드럽네. 여기 좀 비벼갖고. 아, 이제 다 거의 소스예요. 거의 소스야. 면은 제가 빨리빨리 집어먹어서 그런지 별로 없고. 소스입니다, 소스. 좋다. 아주 아주 좋아요. 내 스타일이야. 짜지도 않고. 아니, 오랜만에 우리 방에 또 이렇게 팬이 오신다고 해서 기분이 좋네요. 오늘 말일 아니야? 와, 근데 진짜 크다. 여러분, 보여요? 이큰 게? 요큰 느낌이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새우가 이렇게 크다니. 진짜 큰 새우. 완전. 그 홈플러스 가면은 그 새우 코너에 가면은 까져 있어가지고 한 10마리인가 들어있는데 10,000원인가 하는 애 있어요. 그 새우예요. 까져 있는 새우인데 왕새우.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9,900원인가 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10마리인가 12마리인가 들어있는데. 나 가지고 싸우지 마. 난 아직 아무의 것도 아니야.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고. 아직 임자 없는 몸이에요. 이거 왜 이래? 가능성을 열어둬. 이게 원래 좀 이렇게 입는 옷이에요. 이렇게. 근데 밥 먹으면 얘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올려놓고 먹는 중입니다. 또나또 어깨 까면 또 야하다고 당장 올리라며. 먹방에서 뭐 하는 짓거리라며. 겁나게 혼나지, 우리 방 사람들한테. 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어? 밥을 먹어야지. 왜밥 먹다 말고 옷을 벗어 제끼고 난리야? 이 여자 노출 중이야, 이러면서. 까고 싶어도 밥을 먹으면 손이 올라가니까 안 까져요. 맨입으로 까라 그러더라. 여러분들은 보면은 뭐 꽁으로 먹는 거 겁나 좋아해. 머리 다 벗겨지겠어. 아니 그냥 맨입으로 말은 징그럽게 잘해. 날강도들. 더 먹고 까라고? 이건 그렇게도 입어요. 근데 어깨를 까서 입는 게더 예뻐요. 그 수샷에서 어디다 쓰라고요? 너와 내가 그런 사이. 그럼 너랑 나랑 뭔 사이인데? 너랑 나랑 뭐 그런 사이지? 뭔 사이야? 너와 나와는 방송으로 만나는 친구 사이야. 한쪽 어깨에 팔을 내놓고 입으라고? 약간 그 고인돌 가족에 나오는 그 옛날 원시시대 신석기 사람 마냥? 그것도 괜찮다. 우간다 마냥 괜찮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별로 안 야하지? 야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등같이 생겨갖고, 이 목만 빼고 봐봐. 누가 봐도 등이야. 여기 승모근 올라온 등. 그지? 누가 봐도 등같이 생겼어. 면은 우동살입니다. 우동살이. 숏 대장님, 웃지 마요. 웃지 마. 그렇게 웃으면 내가 뭐가 되니? 그럼 진짜 인정하는 거 같잖아. 아, 제가 목이 조금 가늘어요. 손목, 팔목, 모가지 이런 부분이 가늘어요. 나 지금 깐풍새우 무지하게 아껴 먹고 있어요. 하나 먹으면 쑥 사라지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하나 먹으면 너무 빨리 사라져. 이거 봐요. 하나 뽕 집으면은 끝나 막. 새우 봐봐요.
진짜 맛있어. 버퍼가 쫀다고요? 한번 나갔다 와봐봐. 그럼 괜찮을 거예요? 아우, 짬뽕 국물 더 먹어야겠다. 저기 절반 있으니까 조금 짬뽕 국물, 국물만 좀 데워 놓을게요. 이건 그냥 먹고. 가스불만 켜고 오겠습니다. 아, 소주 먹고 싶네.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내가 섹시하게 생기고 잘 먹고 이쁘다고 얘기하고 입술이 섹시하다고 얘기해도 내 머릿속에는 똥잘쌀것 같은 그 말이 머릿속에 뇌리에 꽂혔어요. 다들 발정이 났다고? 왜 그럴까? 그래,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첫 이미지가 중요해요. 맛있다. 불만 좀 올려놓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요, 이래봬도 소심합니다. 피부는 좋아요, 나도 인정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한테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아요. 근데 나는 자꾸 안 좋은 얘기, 어그로 이런 얘기로 막 상처받아갖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부야. 이거 피부를 또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렸어. 이런 상태예요. 눈왜 이렇게 빨간이? 눈이 빨갛다. 오늘 머리를 좀 묶은 상태예요. 답답해서. 아, 요리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좀 올려봤어요. 더워서. 오늘 우동면 3개, 3인분. 윙크 정도는 할수 있지. 만약에라는 말 하지 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만약에 있잖아. 자기야 있잖아. 혹시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장난이에요. 왕이언님이 성격이 좋은 것 같아서 이런 농담도 치는 거지. 내가 성격 좁은 사람한테 이런 농담 치겠어? 그치? 우리 다들 농을 농으로 받아들입시다. 알았죠? 쯔찌님도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성격이 좋아 보여서 그러는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와, 소주 없이 이런 걸 먹다니 정말 아쉽고 또 아쉽다야. 와, 이거 말이 안 되지.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안주를 세상에 소주 없이 먹다니, 이발이야. 다, 이거는 재료값만 해도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깐풍 새우가 비쌀 수밖에 없어. 새우가 비싸서. 오, 이렇게 양념 많이 올려갖고. 이게 또 맛있거든. 양념 올린 거. 맛있어, 맛있어. 그 여러분, 새우 딱 튀겼을 땐그 껍질에서 주는 그 맛있는 맛 있죠? 새우 버터구이 했을 때그 껍질에서 맛있는 맛. 딱 그거예요. 음식요. 오늘은 제가 몇 시에 시작했냐면, 이거 다 만드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1시간 반. 정확히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엄마랑 막 통화하면서 만들어갖고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아. 내일 할 거라고요? 오늘 해. 내일이나 오늘이나. 오늘 해, 오늘 해. 그럼 다리 아프겠다고 고마워요. 내 걱정해주는 거야? 아우, 근데 이거 면 먹으면은 그거밖에 안 남겠다, 양념. 아, 양념 아쉬운데. 밥은 없어요. 그럼요, 음식 하는 데는 정말 체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드는 게막 되게 엄청 그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이게 노동입니다, 노동. 진짜 일 많아요. 그럼 나도 내일 잘해줘야겠다. 오늘은 덜 잘해주고. 잘해줄 때한 번에 잘해줘야지. 짜장밥이 아쉽다고, 그치? 내가 생각해도 좀 아쉬워. 아, 근데 여기 오늘 위에 올라간 채소가 너무 맛있어. 양파, 파, 매운 고추, 마늘. 이모 국물 어디서? 이모 지금 국물 데우고 있어요. 국물 좀 갖고 올게요. 국물 갖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 추천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짝 자리 비웠을 때 민망하니까 지금 추천 눌러. 그리고 지금 별풍선 쏴요. 나 민망하거든. 나 없을 때 지금이야. 시간 줄게요, 여러분. 빨리 쏘세요. 나 없을 때 쏴. 나 민망하니까.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창피하게 나 있을 때 쏘지 말고 지금 쏴. 코좀 풀었어요. 이 국물 좀 가지고 올게요. 와우. 국물이 한강일세. 여러분, 어서오세요. 28살? 와, 나랑 궁합도 안 봐도 될 나이네.
아주 좋을 나이네. 나랑 궁합도 안 봐도 될 천생연분 나이야. 아주 좋아. 어우, 시원해. 와, 여기다가 소주 먹으면 진짜 대박 사건이겠다. 너무 맛있어요, 국물. 꼭 와야 한다면 우리 집으로 올래? 내가 왜 가? 나안갈 건데? 나 아무 데도 안갈 거, 나 우리 집에서 할 건데? 비영님, 어서 오세요. 라면 4병 먹고 갈래? 아니요. 우리 집에 와서 라면 먹고 가지 마. 나 너무 바쁘다. 응? 여러분, 나 너무 마음에 두지 마요. 나 가질 수 없는 여자야.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싸움을 부추기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한테 사각관계라고 막 관계를 잘한다 우리 찍찍님 잘한다 자꾸 그렇게 뭘 만들어 어우, 좋다. 아이고.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아니, 자꾸 여러분들 나한테 자꾸 라면 얘기를 하는데, 토르도 그렇고, 비영도 그렇고, 자꾸 라면 먹은데, 나 라면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육수는, 닭육수, 소육수, 돼지육수, 굴육수, 바지락 육수, 미더덕. 어그럽게 만들어 놓은 요리 육수를 냉동실에 조금씩 다 소분해 놨는데,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한 봉지 한 봉지씩. 육수가 지금 끝났어. 진짜 오늘 이거 국물이 진국이에요. 너무 맛있어. 나 누나한테 빠졌나 봐요. 어우, 너 금사빠니? 저런 애들이 금방 또 싫다 하더라. 저런 애들이 나한테 빠졌다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빠져갖고 또 허우적 되더라고. 나한테 장가 올래? 맨몸으로 와도 돼. 나다 있는 여자야. 응. 나다 있어. 나한테 없는 건 돈하고 남자. 사랑을 넣은 너부 육수 넣니? 너 오늘 왜 이렇게 느끼하니? 나 얼큰한 거 먹고 있는데 세상 느끼해. 이거 누가 기름으로 만들었니? 느끼해 죽겠어, 정말. 러브 육수라니, 으! 멘트 진짜 썩었다, 썩었어. 자, 와, 엄마. 왕새우, 왕새우. 어머, 짜라미님이 300개를! 어머, 짜라미님! 이 와중에 매 끊는 이 느낌. 아주 좋아. 분위기 딱 잘라주는 센스. 어우, 까라미님 너무, 짜라미님 너무. 깔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예!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리액션을 또 우리 짜라미님을 위해서. 아니, 갑자기 300개를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오예! 오예! 오예예! 감사합니다. 아니, 짜라미님이 이 와중에 300개를. 어우, 너무 감사해요. 에이, 좋다. 어때, 우리 300개 받고, 우리 소주 콜? 이거 하나 먹어요, 짜라미님.
새우, 새우. 뚜시뚜시 안 하네, 그러시는데. 여자는 꽃으로 때려도 아까울 존재입니다. 알지? 여자 함부로 때리는 거 아니야. 짜라미님이 누나 여자지. 그러니까 그죠. 누나는 누난데? 야, 누나도 여자야. 손도 어쩜 이뻐요? 저는요, 안 예쁜 곳이 없어요. 다 예뻐요. 등짝 같은 앞짝 빼고. 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마음껏 구경해. 내 손. 오. 어, 좋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 좀 그만 태워라. 멀미난다, 야. 멀미약이라도 좀 묻혀두는가. 적당히 해. 이쁘단 얘기 적당히 해. 욕같이 들린다, 이제. 손이요? 한번더 보여줄게. 이렇게 보면 더잘 보이냐? 근데 요즘에는 손이요, 제가 좀 많이 쓰는 바람에 좀 많이 안 예뻐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예뻤는데, 요즘에는 뭐 매니큐도 안 바를 뿐더러 관리를 안 하니까. 뭐를 할 시간이 없어요. 아우, 좋다. 와, 이거 오늘 미쳤다. 하나도 안 짜고, 시원한 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시원해. 여러분, 이거 아쉬우니까 좀 싸먹읍시다. 이거 소스 아까우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다가. 좀 싸먹어 볼게요. 양상추. 나 여기다 싸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시원하잖아요. 맛있지? 저는 양상추에다가 고기 싸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약간 경장육사 같이. 경장육사는 소고기로 이렇게 춘장에 볶아서 만든 다음에 양상추 같은 데다가 싸먹어요. 진짜 맛있어. 파채랑 먹어도 맛있고. 별로 맛없을 것 같아요. 먹어봐. 먹어보고 얘기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좀잘안 뜯어진다. 얼마나 맛있냐면 상큼상큼하고 아주 좋아. 내 스타일이야. 배추랑 짜장이, 아이고, 먹어보면 알지. 이거 먹어보면 알지. 먹어본 사람만이 알지. 어우, 맛있어.
일단 버섯. 버섯은 여러분, 마른 행주로 닦는 게 원래는 정석이에요. 버섯이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식물이 아닙니다. 균이에요, 균. 균사체. 곰팡이 자실체죠. 원래 거주로 닦아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버섯은 수분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양소도 빠지고 맛이 없어요. 물러진다 그러지. 그래서 말려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일 또 와요. 벌써부터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사랑한단 말은 넣어둬. 맛있다. 호빵 찐빵이 누구예요? 6절을 자꾸 올리던데. 몰라. 날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나를 잘 되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겠죠? 여러분, 소스 밥에 양보하지 말고 꽃빵이나 채소에 싸드세요. 진짜 왕정 강추야. 아삭아삭 진짜 좋다. 내 부계정? 아닌데? 난 그런 거 올릴지도 몰라. 오, 최고다. 여러분, 내일 쉬세요, 여러분. 저는 일하는데. 여러분들은 쉬시나요? 이 밑에 숨겨놓고 먹는 거는 양상추. 요즘 써봐봐. 불편해 죽겠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맞지? 저는 이래요. 저는 일합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여행 갑니다. 여행 가요, 여행. 그냥 저쪽, 목포 쪽으로 드라이브 갑니다. 좀 답답해서 뭐라고요?
나물좀 갖고 올게. 물. 물이 없다. 물, 물. 목 마르니까 물물 방공 방송을 해주라고 상태 보고 마음 같아서 약간 저쪽 위쪽 있잖아요. 대전 이런 쪽에 가갖고 구경하고 싶은데 좀멀것 같아서 그냥 가까운 곳에 드라이브 하고 옵니다. 오래 있을 건 아니고요. 내 생일에는 이라는 아이러니. 한번 그 사장님께 회사에 얘기해 보세요. 내 생일을 보장해 달라. 자, 아. 이게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냐면은 여러분, 우리 메이플콘이라고 알아요? 메이플콘 맞나? 그거처럼 커요. 완전 두께도 그렇고 한 입에다 못 먹을 크기. 새우. 돼지고기 생으로도 먹어요. 예전에는 냉장 시설이 안 좋아서 돼지고기 뭐 생으로 먹으면 안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리베리코? 이렇게 도토리 먹은 돼지고기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소고기 덜 익혀서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많아요. 생으로도 먹던데? 리베리코 돼지고기 한번 찾아봐봐. 근데 오늘 새우가요, 좀 커요. 홈플러스에서 샀는데, 한 10마리인가 12마리 까져 있어요. 껍질 까져 있고, 대가리 없고. 냉동 코너에 있었는데, 해동시킨 거겠죠? 근데 한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도토리를 먹는 돼지고기. 그거 진짜 맛있어. 약간 소고기 같아, 구워 놓으면은.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먹었는데, 리베리코. 비싼 거지. 싼게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새우가 그 가격이면 좀 비싸죠. 사이즈가 커서 그런 거지. 싸지는 않더라고. 나도 되게 망설였어요. 살까 말까. 근데 사이즈가 좋아서 샀어. 어우, 자. 두께가 엄지손 두께보다 좀더 두꺼워요. 이 새우 자체 두께가. 머리까지 있었으면 아마 더 컸을 거야, 그지? 턱이 빠지겠다고 조그만하게 싸서 먹을게요. 근데 쌈은요, 여러분. 한쌈 가득 먹어야 맛있어요. 그 찌그만하게 싸면 그게 무슨 맛이겠니?
귀걸이 달랑 붙는 거 말고 큐빅 있는 거 해봐. 알았어. 알았어. 근데 요즘 채소들이 수경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쌉쌀한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상추도 그렇고, 밭에서 키운 그 흙에서 자란 애들이 쌉싸름하니 그 채소에 채즙이 막 나오면서 맛있지? 물에서 키운 애들은 물맛이야. 맞아, 너무 밀도가 좋은 것보다는 좀 슬렁슬렁한 애들이 더 맛있어요. 맛있어. 저는 양상추를 진짜 좋아해요. 야, 안 좋아하는 게 어딨니, 내가. 다 좋아하지. 근데 양상추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먹는 것도 적당히 잘 먹어야 예뻐 보이지.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별로더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변하니?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 어때? 찹스테이크 싸 먹어도 맛있겠다. 좋은 거 먹으려 하지 말고 나쁜 거 먹지 마라. 그거 어제도 했잖아. 그거 하나밖에 모르지? 와, 찍찍님,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양상추 먹으면요, 땅콩버터 맛 나요. 야,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너 나니? 너내 분신이니? 이 말을 공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에 대해서 나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 야, 대박 사건. 야, 그걸 어떻게 공감한단 말이야? 아니, 먹으면 진짜 땅콩 냄새 나요. 이거. 야, 말도 안 돼. 나 지금 너무 소름 돋았어. 나 닭살 돋은 거 보이니? 어머, 웬일이니? 줄자 지울게. 소름 돋았어. 야, 씨. 야, 그러다가 줄자 지우면 어떡해. 진짜 그 맛을 안다니 대박 사건이다. 진짜 땅콩버터 맛 나거든. 새우요? 아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래 맛있는 거맨 마지막에 먹잖아. 그리고 땅콩 버터 맛이 나갖고 빵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저거 양상추. 무섭다, 야. 새우나 먹어라. 새우 먹을게요. 맛있다. 여러분, 소스가요, 오늘 한몫했네요. 설탕,
간장, 식초. 딱요세 가지거든요. 다른 거 진짜 안 넣었어요. 설탕, 간장, 식초인데 그 설탕이 캐러멜라이징이 될 정도로 좀 뭐라지? 달고나처럼 태우듯이 좀 바닥에 눌려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아주 맛있는 맛이 나. 엄청 커. 내가 여기 꼬랑지를 보여줄게요. 이게 꼬랑지거든요? 꼬랑지 한 마디. 여기가 요 꼬랑지 한 마디인데 이렇게 커요. 우리, 설탕을 불에다가 달고나 할때 이렇게 오래 하면은 어때요? 그 되게 그 맛있는 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팬에다가 설탕을 조금 태우는 거예요. 타면 안 되고. 아니야, 빨간새우 아니에요. 빨간새우 아니고 그냥 퍼랑새우예요, 퍼랑새우. 새우 이름을 내가 알려줄게. 태튜님 어서 와요. 잠깐만. 새우 이름이 뭐라면 손질 왕새우. 손질 왕새우예요. 손질 왕새우. 후식? 후식은 아직 없는데. 아메리카노 못 봤다고? 그래, 아메리카노 먹자. 베트남 거래. 손질 왕새우. 유빈이 안녕? 아니, 애 오랜만에 왔는데 오자마자 재우면 어떡해. 아니, 손님이 왔는데 영업은 안 하고 왜 재우냐? 아, 진짜 그런 건가 봐. 진짜 커요. 두께도 두껍고. 약간 뚱뚱한 그거 같아. 마카롱. 아니, 마카롱 맞냐? 살살. 뚱땡이 마카롱.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나중에 이거 한 100마리 해갖고 먹고 싶다. 쌤 요즘 화장 잘하네요. 나 요즘 화장을 안 해. 제가 화장을 못 하잖아요. 화장을 안 해요. 나안 했어. 야, 이게 한 거야? 이게 한 거야? 나안 해요, 요즘에. 다크서클 여기 보이는 거좀 봐봐. 저 화장을 못 한다는 얘기 듣고 나서 포기. 그냥 내 맘대로 살기. 답이 없어. 나 못해요, 못해요, 화장. 내 눈썹은 원래 진해요. 원래 시커먼 눈썹이었고. 근데 오늘은 좀, 원래 지금은 약간 이게 갈색인 이유가 머리 염색하면서 눈썹도 염색했어요. 그래갖고 뭐요 눈썹이 좀 갈색이야. 근데 안 했어요. 없어. 화장품도 없어요, 집에. 내가 피부는 원래 좋고.
햇빛에 반사돼 갖고 개기름 껴서 그래요. 야, 개기름을 그렇게 말하냐, 창피하게. 아, 진짜. 매너 없다, 매너 없어. 야, 개기름 낀 거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얼굴에 비비 바르고 루즈 바르고 루즈라는 단어를 쓰다니. 정수기야. 와, 새우 진짜 이거 몇개 먹으면 여러분 배부르겠어요. 진짜 크다. 홈플러스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셔서 손질 왕새우 찾아보세요. 냉동된 거. 손질 왕새우 15마리 들어있는 거. 15마리라고 써져 있네요. 손질 왕새우. 정수기 퇴출? 불쌍하게 뭐 하려고 그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사라지는 판국에.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 라면에? 그래도 맛있겠다. 이 씹을 때 땡글땡글함이 달라. 맛있어. 국물에 넣을까 하다가 그래도 메뉴 하나 만들자 싶어갖고 만든 거예요. 원래 이거 짬뽕 같은 데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짜장이랑.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새우 튀김도 먹고 싶었고. 이거 봐봐. 살실한 거 보소. 안 느끼해요. 이거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해요. 그냥 달달하면서 새콤하면서 짭조름하면서 딱그 밸런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원래 여러분 깐풍기 하면은 빨갛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깐풍기는요 이런 갈색이에요. 갈색. 갈색 양념. 갈색 양념. 짜장, 짬뽕, 깐풍새우. 진짜 맛있다. 쌤 방송 꾸준히 하고 계시네요.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유린기. 유린기는 그거예요. 닭고기 요리. 어서오세요, 영어님. 반갑습니다. 아, 이제 새우 하나 남았는데 오면 어떡해. 내가 대접할 게 없잖아요. 조금 빨리 오지. 야, 유린기 저도 좋아해요. 맛있어요. 새콤새콤하잖아. 괜찮아요. 그래. 오, 마지막 새우다. 마지막 새우. 아우, 마지막 새우. 아, 이거 소스 발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진짜 몇백 명 계시고 이런 방에 비하면 저는 것도 아니죠. 어우, 잘 먹었다. 와,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요리는 제가 다 직접 만든 거고요. 금방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중식 같은 경우에는 센 불에 막 볶아내고 튀겨내고 이런 요리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진 않아요. 단 요리 손질하는데 체를 썰거나 이럴 때좀 시간이 걸리지 그렇게 손이 많이 가거나 어려운 요리는 아니니까 집에서 한번 중식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나가서 먹는 거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식구들이랑 맛있는 거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추천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중식의 한 주평은 새우는 커야 맛있다. 와, 입에 딱그 가득 차는 그 새우 살이랑 그큰 새우가 주는 그 쫄깃쫄깃하고 튼실한 그 식감. 오동통통하고 토독토독 터지는 그 안에서 느껴지는 소세지 뽀도독 뽀도독 하는 그런 식감이요. 큰 새우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잘 먹었습니다.